원이든 친구들 빗덕우라 선생님입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 정육면체의 겉넓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육면체의 겉넓이 하면 뭐 생각나세요? 주사위. 네, 바로 나오죠. 네, 정육면체는 똑같은 넓이의 6개의 면이 있어요. 네, 그러니까 한 면의 넓이만 알면 거기다 곱하기 6해서 쉽게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친구가 바로 정육면체다 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그러면 뭐라고요? 정육면체는 한 면의 넓이 알아서 곱하기 6한다 이거예요. 자, 개념 익히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개념 익히게 도착했습니다. 첫 번째, 정육면체의 겉넓이. 정육면체 6면은 모두 합동이므로. 아, 그렇죠. 합동이에요. 네.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의 6배입니다. 그랬습니다. 네. 우리가 아주 많이 봤어요. 주사위 정말 좋아하죠. 정육면체 겉넓이 내는 방법이 6면 넓이의 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랬어요?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다. 그쵸? 그러니까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 6개가 모인 거지요. 그죠? 그러니까 정사각형의 넓이 내는 공식이 뭐예요, 그럼? 그렇죠? 가로 곱하기 세로. 그죠?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, 그냥. 한 면 곱하기 다른 면 뭐 이거 아니에요, 그죠?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변의 길이? 그럴 수도 있겠죠. 아니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. 곱하기 4 하는 친구 있어요. 그건 뭐예요? 둘레죠. 또 둘레하고 넓이하고 헷갈려. 아, 맞아, 아, 맞아 하시는데, 넓이하고 둘레하고 헷갈리지만, 이 정육면체에서만 그래요, 또. 정육면체 할 때는 멀쩡히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다가, 차라리 여기도 가로 곱하기 세로 하세요, 그냥. 그쵸? 한 면의 넓이 구한 다음에 곱하기 6 하는 것, 뭐, 크게 어렵지 않게 공식 충분히 쓰실 수 있겠습니다. 정리하기 가겠습니다. 정리하기에 도착했습니다.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. 자, 정육면체의 6면은 모두 합동이므로 겉넓이는 어떻게 한다? 한 면의 넓이의 6배입니다. 그러니까 공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냥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요 라고 얘기해주면 되기 때문에 정육면체의 겉넓이 공식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. 그죠? 직육면체랑 완전히 달라요. 그죠? 완전히 다르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쉽게 그렇게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문제 풀이역으로 떠나보겠습니다. 문제 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. 첫 번째 문제.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려고 해요. 자,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. 그래서요. 자,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이다. 자, 그럴 때 한 면, 자, 이 한 면의 넓이가 얼마냐? 자, 가로 5, 세로 5 있지요. 그러면 5 곱하기 5. 그러면 25인가요? 네, 25. 거기에 곱하기 6을 할 거예요. 6, 5, 33 올라가고 6, 2, 12, 15. 아, 그래서 얼마? 150. 아,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150제곱센티미터입니다. 하면 돼요. 두 번째, 정육면체의 겉넓이가 150제곱센티미터일 때 한 면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? 했는데요. 자, 그러면 지금 겉넓이가 150이라면 한 밑면의 넓이, 그 넓이에다가 곱하기 6을 했을 때가 150이 되는 것이죠. 그렇다면 넓이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? 150에 나누기 6을 해줘야 된다, 이렇게 보겠죠. 그렇다면 그 넓이는, 자, 150을 6으로 나눠볼까요? 6이 12, 30이고요. 6, 5, 30이겠죠. 그래서 얼마? 25. 네. 그래서 한 면의 넓이는 25제곱센티미터입니다. 라고 썼는데요. 어떤 친구래요? 선생님, 앞에서 풀었는데요. 네, 풀었습니다. 근데 왜 또 냈을까요? 그쵸? 우리 친구들이 서술형으로 쓸 때에 넓이 어떻게 구해요? 했더니 그냥 나누기 이 부분만 썼어요. 그러면 다 빵점이에요. 1점밖에 안 줍니다. 뭐 써줘야 돼요?
넓이 곱하기 6이 150이고 넓이는 150 나누기 6이라는 이 과정을 다 써주셔야 돼요. 세 단계를 지금 생략하시는 겁니다. 그쵸? 네, 과정을 그대로 다 써줄 수 있어야 돼요. 같은 문제지만 답만 내는 부분과 그쵸? 또 거꾸로 생각해보는 부분 두 가지를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같은 문제를 두 번 내본 거니까요. 네,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. 우리 친구들이 노트에 쓴 것과 선생님이 풀어준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